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첫째는 전혀 없고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상황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상황 따라서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가 좀 행복했다가 상황이 좀 나빠지면 또 괴로웠다가 하면서 이렇게 주변 여건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휘둘리며 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다가 이제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몸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 싶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우리 누구나 죽잖아요. 이 병드는 문제와 죽는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없을 것 같은데, 충격적이게도, 너무 충격적이게도, 어쩌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충격적이게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이 내 인생에 크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병드는 것이 크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랄까, 그러니까 극복이라는 표현을 만약 한다면, 극복하고 진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불교계에 보면 큰 스님들, 막 30년, 50년 앉아서 참선했다고 하는 큰 스님들, 그런 분들이나 한 50년 참선하면 가끔 한 명씩 있을까 말까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불교에서 말하면 생사해탈이거든요.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말이 됩니다. 말이 되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입니다. 부처님 당시와 선의 초기 황금기라고 불리던 요 당시의 명상 선이라는 것은 일반인들, 평범한 일반인들이 큰 스님 계시는 절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깨달았어요. 자신의 생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2500년이라는 불교 역사가 이어오다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불교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방편이 많이 생겨나고 방편을 불교로 좀 착각하게 된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로 깨달으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쉽지 않아. 저큰 스님들이나 가능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의 황금기 때나 부처님 당시를 보니까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깨어났어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의 근원을 가보면 이건 이제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전 세계적으로 지금 명상이 막 열풍처럼 불고 있잖아요. 그 명상의 열풍을 명상하면 이제 서양에서는 아, 그 불교 스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혀 이건 종교랑은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주목받기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 그뭐 MBSR이라는 뭐 프로그램을 만든 이제 하버드 존 카바진이라는 박사, 그리고 하버드 의대 허버트 벤슨이라는 박사, 또그 구글에서 보면 그 구글에서 차드 멍탄이라는 사람의 엔지니어가 이 명상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존 카바진이라는 박사가 심리학의 흐름을 전 세계적인 어떤 마음 치유, 심리학의 흐름을
이 명상에 입각한 마음 치유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존 카바츠네라는 박사가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MBSR이라는 것은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이제 서양에서는 마음 챙김 명상을 마인드풀니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풀니스는 내가 창안한 것도 아니고 어디 딴 데서 고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인드풀니스는 그냥 100% 불교 그 자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마인드풀니스, 이 MBSR, 그 제가 군승으로 오래 있었는데, 군승으로 있을 때 이 MBSR 교육을 그 꽤 오래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최신의, 전 세계적인 최신의 명상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가서 좀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 몇몇은 아예 집단 이제 며칠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 어찌 보면 좀 거만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MBSR이라는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스님들은 쉽게 말해서 너무나도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접하던,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윗바사나라든지 이런 명상에 아주 그 초보 단계를 잘 구조화 시켜놓은, 잘 이렇게 현실화 시켜놨다 할까? 실천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존 카바츠니나 하버드 벤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명상이 이제, 아, 이것은 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됐고, 누구나 이제 명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뭐 주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유대교인데, 정서적으로 종교는 유대인인데 나는 유대교를 믿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명상을 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을 뿐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천주교고 기독교인데 나는 현실에서 명상을 실천한다, 그걸 통해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또 이 명상이라는 것을 이런 박사들이, 하버드대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명상 전과 후를 논문을 쓰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에게 명상을 시켰더니 병이 얼마나 치유가 되는지, 호전되는지, 또 어린 아이들이 막 정신 산만하던 아이들이 명상을 했더니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든 분야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심지어는 뭐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것들조차 좀 좋아진다든지, 모든 분야에서 명상을 시켰더니 너무 좋아지더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수천 편이 막 발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기업 같은 데서는 논문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명상, 불교 명상을 대기업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대기업 치고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서 명상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애플과 구글만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 성과가 있었다 그래요. 명상을 시키니까 지금 신입사원을 뽑을 때,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지식인, 인재,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약간 창의력 면접 같은 걸 봐서요, 자기다운 개성이 뚜렷한 사람, 요즘에 그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개성 독특한 사람 뽑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거든요. 이게 이제 이 명상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내가 어딘가에서 배워가지고, 억지로 배워가지고 저 사람을 따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다움, 자연스러움, 그걸 드러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본래, 이게 이제 이 명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유명한 박사들이 불교 명상을 이런 어떤 과학적이고 생활과 밀접하고 어떤 치유에 입각한 어떤 명상으로 바꿔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이 되는 불교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깨닫지 않았어도 지금 완전한 부처입니다.
신성이 있고 영성이 깃들어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완전해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느끼잖아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완전하냐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어요.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입받아왔던 교육들, 획일화된 어떤 생각, 이 생각이 나의 근원적인 완전성, 이것을 가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만 우리가 직시할 수 있다면, 나의 진짜 본성이 뭔지 그걸 한번 통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생각이 한번 딱 멎이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삶은 놀랍게 한번 뒤집히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선불교에서는 뭐 도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물로 깨닫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선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고요. 오늘 이제 그 명상에 대한 그 첫걸음 같은 이야기로 좀 쉽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대체 우리가 왜 명상을 할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뭐 명상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미국인들은 한 6천만 명이 명상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500만 명이 명상을 한다랍니다. TV에 보면 연예인들도 명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병원에서 명상을 가지고 치유하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치유의 방법들, 이렇게 그냥 단순 의학만이 아니라 뭐 대체의학, 한의학, 또 뭐 웃음치료, 미술치료 이런 거 하듯이 그 병원에서 명상치료를 도입해서 함께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치유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대기업에서 뭐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대기업들에서는 이 명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 이 구글에서 하는 차드멍탄이 만들었다는 명상 프로그램이 5박 6일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 5박 6일 참석하는데 얼마 드냐 하면, 제가 이제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 갔다 왔던 분이 하신 말씀이 한 5,600만 원인가 이렇게 참여비를 내고 그 명상 5박 6일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갔다 오신 분이 하는 말이, 우리 저 한국에서 뭐 이제 아주 그 잘하는 그런 명상 센터라든지 또는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혹은 뭐 5박 6일 수련 프로그램 이런 게 한국에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는 거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고, 이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명상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구조화 시켜놨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삽시간에 매진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책이, 그 구글에서 말한 명상 프로그램 책이 번역돼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인기를 끌 뿐 아니라 그 제가 이제 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군에 보면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장병들에게 종교활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예, 군승, 군목, 군신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중에 이제 이 심리학 박사 딴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국방부에서 목사, 신부, 스님들 중에 심리학 석박사 이상의 엘리트들만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장병들을 심리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장병들이 막 죽고 싶어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이렇게 심리 치유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지금 세계적인 심리학 흐름에서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만들어라. 옛날 거 이런 건 프로그램 많으니까 이런 거 말고 가장 최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TF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심리학 박사분들이,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7, 8명, 신부님들이 한 분, 스님이 한 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한 건 1년 가까이 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딱 가져왔더니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요, 그게 1년도 안 돼가지고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이유가, 야 이거 명상 프로그램, 심리치유 프로그램 만들어라 했더니 왜 불교 명상 프로그램 갖다 놨냐,
완전히 그냥 불교 명상 그대로를 거의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몰라서 그런 반박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 가장 최신의 트렌드인 거예요. 가장 최신의 트렌드가 바로 MBSR, 마인드풀니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이게 이제 약간 좀 시끄러웠었어요. 너무 종교적이라고 느꼈던 거죠. 이건 사실은 요즘에 전혀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이 정도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왜 명상을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진짜 행복할 수 있냐? 괴로움을 진짜 해결하고 살 수 있느냐? 아, 이런 말까지 드리기에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달마 스님이라고 해서 500년경에서부터 한 7, 800년까지 우리가 육조 해능이라고 부르는, 뭐 조계종 할 때 조계가 육조 스님이 계셨던 곳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육조 스님이라든지 그 마조, 황벽, 임제, 조주라고 하는 막 아주 걸출했던 그 큰 스님들이 대거 탄생했던 시기가 바로 한 600년, 700년, 800년 그 즈음이에요. 한 2, 300년 정도거든요. 그때 세계적으로 놀라운 어떤 그 두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시대냐면 부처님 당시와 이 500년, 600년, 700년 때의 중국,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인도. 이 두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두 시대 빼고는 이런 일이 없었던 놀라운 시대인데 그게 어떤 시대냐면 평범한 일반인들이 부처님 법문 듣고 그냥 깨달은 거예요. 법문 듣다가 그냥 깨어난 거예요. 아함경 니까야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 듣고 몇 명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아나한과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조 스님 밑에 139명이 견성 도인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반 그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 와가지고 법문 듣다 다 깨닫고. 그래서 뭐 방거사 같은 분은 방거사 보살님, 방거사 아들, 방거사 딸 다 깨달았어요. 이것들이 그 독특한 것이 아니라 되게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누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그 선의 황금기라는 그런 책을 보면 그 시대가 놀랍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깨어나던 시대다. 깨어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딱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깨달음, 이거는 너무 대단하고 너무 엄청난 거라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오해입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예요. 근데 이 오해를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혼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미친놈 아니야라는 얘기 들기 딱 좋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명상의 흐름을 통해서 이 제2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상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웰빙이라든지 명상 이런 흐름으로 이제 명상을 저변 확대를 시켰어요. 아, 명상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확대를 시켰는데 이 명상이 약간 한계 같은 데 부딪혔어요. 어떤 한계냐면 너무 좋긴 한데 이걸 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있거나 이걸 가지고 완전히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진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놀라운 치유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명상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명상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선명상, 불교 명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깨닫는 명상, 이게 진정한 명상이에요. 요즘에도 서양의 유명한 어떤 명상가 중에 하나인데, 아, 이 사람 이름을 생각이 안 나요. 중간에 이름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 진정한 명상인가 하는 그 명상 관련된 책 중에 상당히 주목받는 책인데, 기존에 있던 명상들의 패러다임을 확 깨버리는 책입니다. 진짜 명상은 그게 아니다. 하고, 그래서 진짜 깨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명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명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명상이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해서.
이게 사실은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쓰고 있고 늘 본성과 함께 있는 것이라서 너무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나를 이렇게 불교에서 다른 모든 가르침을 세간법이라고 부르고 불교는 출세간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세간의 모든 가르침은 주의 주장이 있잖아요.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은 전부 다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딱 주장이 있잖아요. 그 모든 주장이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옳거나 그런 어떤 하나의 견해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는 그 모든 견해 너머에 있단 말이죠. 이 무분별지라고 해서 모든 견해 너머에 있어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가장 심플하고 단순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쉬운 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엄청 어려운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아까 말한 그 심리학의 흐름이 1세대 심리학, 2세대 심리학 이렇게 100년 동안 몇십 년씩 해왔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너는 공황장애야, 너는 우울증이야, 너는 무슨 문제가 있어 하고 딱 병명을 얘기해 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던 치유 방법이었어요. 뭐 인지치료를 하고 무슨 경험을 통해서 치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했는데 100년 동안 심리학에서 그 치유를 해봤더니 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치료해야 돼. 그래서 온갖 세련된 방식의 치유법을 동원해서 치료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약간은 좋아지는데 결국에 가서는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틱나탄 스님 같은 분들을 필두로 이 존 카바첸 박사도 달라이라마 스님 또 이 하버트 벤슨이라는 교수도 달라이라마 스님을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티베트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연구하고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이 불교라는 것을 만난 이후에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심리학의 흐름을 완전 뒤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3세대, 4세대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문제아라고 무슨 장애, 무슨 문제라고 딱딱 낙인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를 첫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작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애써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진정한 명상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불교 공부할 때 참선 오랫동안 잘하면 불교를 진짜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상, 염불, 독경 많이 하면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불교는 무위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무위법이라고 해서 노자도 무위자연 이랬잖아요. 무위라는 게 없을 무자에 할 위자예요. 함이 없다,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 예, 무위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거나 열심히 해서 명상할 수 있거나 열심히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려울 거예요. 선방에 있는 큰 스님들은 가능해도 우리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서양에서는 이게 명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좀 쉽게 표현을 해요. 우리 이제 doing이라고 해서 뭔가 하는 중,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doing의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행위하는 상태, 돈 벌어야 돼, 돈 버는 상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도 얻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던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상태, doing의 상태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명상은 doing하는 상태가 아니라 being이라 그래. being. 있음. 그냥 있는 거. 존재. 이게 옛날에 이런 책이 또 나왔었죠. 이렇게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소유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많은 것들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행위해야 되는 상태로 살았단 말이죠. 이게 누구나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살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걸 통해, 행위하는 걸 통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행위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진실이었구나. 내가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남들과 사람 중생은 뭐를 중생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이게 더 못났으니까 나는 능력 없어, 나는 못났어, 나는 남들보다 더 위대해져야 돼, 더 훌륭해져야 돼, 더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여기에 강박처럼 사로잡혀 있어서 남들과 계속 비교 우위를 점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웠어요, 계속해서. 근데 법정 스님 책에서 제가 옛날에 감동받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나는 진짜 불교는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법정 스님의 책에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다,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답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부처님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답게 사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본래 성품이다. 자기가 자기 아닌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그럼에도 자꾸 남들처럼,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자기를 놓치는 것이다. 자기다운 것은 이미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기의 상태로 있으면 돼요. 존재하면 됩니다. 존재하면 되는데 자기 상태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끊임없이 뭔가를 하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 괴로움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교는 사성제가 불교의 모든 걸 포섭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성제가 뭐냐면 고와 고의 소멸을 말하는 게 사성제예요. 즉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완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웠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착과 가래라고 돼 있어요. 집착과 가래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집착과 가래가 왜 일어날까요? 무명으로부터. 네, 그게 이제 불교 교리에 그렇게 돼 있어요. 12연계에서 무명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가면 애착과 취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무명행식, 명생유기, 축수애취, 유생노사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명은 근본 원인이고 현실은 이 집착이거든요. 그런데 무명과 집착 이러면 우리가 조금 덜 와닿을 수도 있어요. 집착이 좀 더 와닿는데, 그럼 집착은 도대체 왜 일어나지? 무명은 도대체 왜 일어나지?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쉬운 설명으로 하는 게 바로 무명과 집착 사이에는 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별심이라는 건데,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불교 교리에 그런 게 나와요. 눈, 귀, 코, 혐, 몸, 뜻, 육근이 색상향 미촉법 육경을 볼 때 그때 인식이 일어난다. 근데 인식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삼사가 화합될 때 거기서 느낌과 집착과 애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뭐냐면, 우리는 보자마자 좋아 아니면 싫어 이렇게 판단을 해요. 사람도 보자마자 내 스타일인데 이러기도 하고, 아, 저 사람은 왜 처음 봤는데 내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보자마자 좋거나 싫다라고 판단을 해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듣자마자 좋은 소리, 나쁜 소리라고 판단하고, 냄새 맡자마자, 맛보자마자, 감촉을 느끼자마자, 생각하자마자 특정한 생각은 좋게, 특정한 생각은 나쁘게 느껴요. 이렇게 눈, 귀, 코, 혐, 몸, 뜻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즉, 내가 세상을 살 때,
접촉할 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을 때 이 소리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을 때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좋거나 나쁘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요만한 길이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봤을 때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여러분 긴가요 짧은가요? 이게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그런데 옆에 전봇대 옆에 갖다 놓으면 어때요?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쑤시개 옆에 갖다 놓으면 길어요. 그죠? 그럼 얘는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렇죠. 얘를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비유예요?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다고도 하면 안 되고 작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격이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아왔나요? 아니면 내 인생은 좀 최악이었나요?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잖아요. 비교를 통해서만 길다거나 짧다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인연 따라서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 비교를 통해서만 길거나 짧을 수 있지 얘는 실제로 얘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죠. 이렇게 보는 걸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게 명상의 시작이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얘를 길다고 하거나 짧다고 하면 그거는 극단을 취하는 거예요. 극단에 집착하는 거예요. 즉 나를 자기를 내 인생은 훌륭했어 이러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어리석음이죠. 내 인생은 나는 못 살았어 하면서 남들보다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극단을 고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별로인 사람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로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는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정견하며 살았습니까? 나는 부자라거나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나를 괴롭힌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는 부자야 혹은 나는 가난해를 진짜라고 믿은 거.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아니 인도에 가보니까 부모 없이 7, 8, 9살 애들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쓰레기통을 매일같이 뒤져요. 걔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도 걔네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돈이 좀 없는 사람은 막 가난해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해요. 걔네와 비교하면 훨씬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들은 이렇답니다. 5천만 원을 받을래 6천만 원 받을래 이러면 당연히 6천만 원 받고 싶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 7천만 원 받는데 너만 6천 받을래? 아니면 남들은 다 4천 받는데 너만 5천 받을래? 그러면 6천을 선택해야 되는데 남들 다 4천 받고 나만 5천 받는 걸 선택한대요. 즉 동료들은 다 4천 받는데 나만 5천 받아 이러면 어색한다는 거죠. 근데 남들은 동기들은 다 지금 7천 받는데 나만 6천 받아 이러면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죠. 비참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건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허망한 착각이었단 말이죠. 그 비교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보자마자 좋거나 나쁜 걸 둘로 구별하게 만들어요. 이걸 분별심이라 그래요. 둘로 나눠요. 분별심으로 둘로 나눠서 나는 능력 있어거나 능력 없어라는 한 생각을 믿어요. 나는 부자하거나 나는 가난해를 믿어요. 내 자식은 잘 나가. 내 자식은 영 부끄러워. 그걸 믿어요. 그건 진실하지 않은데. 그건 진실하지 않아요.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분이 이것도 좀 비교에 관련된 건데요. 진급이 떨어져서 너무 괴로워서 막 정말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스님이니까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괴롭다고 막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역을 하게 돼 전역을 하셨어요.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다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와 진짜 사람 오래 살고 봐야 되고 끝난 게 아니고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제 인생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진급 떨어진 게 지금 보니까 그때 진급했으면 큰일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 자신이 진급을 했으면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있대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건데 그게 그때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문제가 돼서 나 대신 진급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 있고 연금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군에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 있던 스님들하고 신도님들 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면서 그 사장님이 막 진수성찬을 대접을 해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육군 소령 출신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대할 때만 해도 진급 못한 것 때문에 엄청 트라우마가 많았는데 군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참 되게 자괴감이 있었대요. 근데 제대해가지고 식당을 좀만하게 했는데 자기가 식당에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딩 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여기지만 알 수 없습니다.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에 제가 한 어떤 거사님께서 10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왜 내 인생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괴로워 죽을 것처럼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술, 담배 달고 사셨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지신 상태였어요. 근데 술, 담배 끊으라 해도 절대 안 끊으시는 거죠. 운동하라 해도 운동 절대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암 걸리고 나서, 암 수술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난다. 얼마 못 산다. 그게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운동하고 술, 담배 딱 끊고 지금 너무 건강하게 사세요. 완전히 병에서 해방되셔서 완전히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10년 전에 나에게 찾아왔던 그 병이 나를 살렸다. 내 인생을 완전히 살렸다. 나는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다. 이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지금 괴로움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업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사람들은 다들 뭐라 그러냐면 스님 제가 업장이 두터워서 전생에 죄를 맺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자기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많아서 그렇게 괴로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즉 그렇게 얘기 않았다기보다는 여덟 가지 이유가 있다. 괴로움이 오는 데는 그 중에 하나가 업장이에요. 무조건 괴로움이 온다고 나쁜 이유가 아닌 거예요. 즉 괴로움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업이 해소되기 위해서 풀려나가기 위해서 좋은 징조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빨리 풀려나가야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게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감기 몸살이 왔는데 자꾸 약 먹고서 감기 몸살을 내리누르기만 하면 이게 탁한 에너지가 쌓이고 쌓이다가 한 방에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감기 한번 확 걸리고 나면 시름시름 앓고 힘들긴 하지만 감기 한번 딱 앓고 나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있는 쌓였던 탁한 에너지가 빠져나가서 그런 거죠. 쉽게 말해 해결되느라고, 해소되느라고. 즉 우리 인생이 지금 드러난 인생이 괴롭다 행복하다 가지고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 없다. 자기를 판단하고 규정짓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거는 명상적이지 못한 방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괴로웠던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돈은 얼마를 더 벌어야 되고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야 돼. 남편은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자식은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대학교는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취직을 해야 되고 자식이 진급해야 되고 자식들이 우리 집에 1년에 몇 번은 적어도 찾아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삶의 기준.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게 기준이 있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집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집착하는 게 내가 원한 생각에 집착하는 거죠.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 중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둘로 나눠 놓은 다음에 좋은 생각은 집착하고 싫은 생각은 밀쳐내려고 하거든요. 좋은 생각을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하면 그게 안 됐을 때 괴롭죠. 안 됐을 때 괴롭습니다. 근데 그게 되고 나면 완전히 행복할까요? 요즘에 여러분 그 JYP라고 박진영 가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가는 그 JYP 박진영이 뭐 20억 버는 게 소원이었는데 나중에 2조 원 되는 JYP를 만들었대요. 그 실질적으로 한 2천억이 있대요. 뭐 대충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돈으로는 이제 더 이상 충분히 벌었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게 평소에 완전 목적이었는데 돈을 벌고 났더니 공허하더래요. 공허해지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돈이 아니었나? 돈은 나를 행복해주게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명예,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음악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최고가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의 명예를 얻으면 난 행복할 거야. 그래서 막 명예를 향해 달려가고 최고가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박진영이 만든 노래가 빌보드 4위까지 올랐대요. 우리나라 최고가는 엔터테인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명예도 얻었는데 또 공허하더래요. 이것도 아니었나? 아, 더 숭고한 일을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나누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막 보시하고 베풀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어느 날 나누는 게 물론 좋은 가치긴 한데 내 돈 가지고 전부 다 나눠줘도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확 나눈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빠질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아,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닌데 그럼 뭐지? 내가 여태까지 삶에서 찾아왔고 갈고 왔던 게 뭘까? 보니까 그 목표를 정하고 거기 달성하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영원히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더란 말이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명상에 왜 해야 되느냐. 첫째, 괴롭지 않기 위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완전한 행복이죠. 괴롭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상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기 답이 나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면 저절로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저절로 괴로움이 소멸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까 생사를 해탈한다 그랬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불교는 불사의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지 않는 길이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도 죽었잖아 이러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반야심경에서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요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소화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 얘기까지는 하고요. 이제 다시 명상으로 돌아와서, 진짜의 명상을 통해서, 진정한 명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걸 하려면 첫 단계가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죠? doing, 행위하던 상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막 달려가던 상태. 그 달려가는 상태는 뭐냐면, doing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까 분별심 얘기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인 분별심. 둘로 나눠놓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좋은 걸 향해서 달려가는 상태예요. 또, 좋은 걸 향해 달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거 있잖아요. 싫은 거. 내 인생에서 없애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성격이 더러워서 저놈 성격 좀 바꿔! 하고 성격 좀 바꿔라 이러고 윗사람 꿍꿍거리면은 꿍꿍거리는 사람 좀 이사가고 좀 조용한 사람 이사왔으면 좋겠다 싶고 내가 싫은 거는 밀쳐내고 싶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거부하고 싶어요. 또 내 자식이 이런 점은 마음에 드는데 나한테 용돈을 조금 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막 기를 쓰고 애써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하고 기를 쓰고 애써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50년, 60년, 70년 살아왔던 내 인생이 딱 그거 두 개를 위해 살아온 거 아니에요? 좋은 거는 더 많이 가지려고, 싫은 거는 더 많이 밀쳐내려고. 딱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진영 얘기했듯이 좋은 거를 많이 성취했을 때 박진영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허탈하고 원하는 것을 못 이루면
서글프다는 거예요. 얻어도 허탈해요. 잠깐 기쁘지만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1000억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 시간 뒤에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 그래요. 그럼 1000억이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숨을 못 쉬어요. 지금 들숨을 쓰리시 못하고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숨 쉬는 거 선택하겠어요? 1000억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숨 쉬는 거 선택해요. 근데 이 숨 쉬는 거는 1000억짜리가 아니잖아요. 공짜로 그냥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1000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 보배를 완전히 구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따위를 지금 추구하느라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자기에게 완전히 구족돼 있어요. 본래적으로. 그런데 취사 간택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마음. 그러면 그거 하지 말란 얘기냐? 말란 얘기 아닙니다. 즉 불교는 법정 스님 말씀하시듯이 무소유는 사람들이 너무 소유만 집착하니까 무소유를 얘기하신 거지 무소유가 불교의 법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불교는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소유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방편으로 소유하는 사람에겐 무소유를 설해요. 무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겐 소유를 설해요. 가섭존자라고 완전 무소유하면서 저 산에서만 살고 옷 하나도 걸치지 않으면서 완전히 무소유로 살든 두타행하든 스님이 있었거든요.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넌 그것도 극단이다. 여기 와서 스님들 시봉도 받으면서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절에서 좀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교는 극단적 무소유주의자가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몸이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할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원하는 거 원한다고 얘기도 하고 할 거 다 해도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교의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사구계가 뭐냐면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에요. 아, 범소유상 계시허망보다 지금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즉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라 이거예요. 힌두교에서 제일 유명한 경전이 바가바드 기타인데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카르마 요가라고 해서 열심히 자기 업을 지어라는 거예요.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무엇이든 열심히 행위해라 이거예요. 명상의 길은 doing, 행위의 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행위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명상의 길이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전자는 목표를 위해서 목표에 집착하면서 행위를 통해 목표에 도착해야 된다고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표에 도착 못하면 괴롭겠죠. 괴로워요. 괴로움을 준비해두고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냐면 마음은 내는데 집착은 없어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낼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즉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런데 돈은 내 마음대로 안 벌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야. 세상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어쩔 수 없지. 안 되는 거 내가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없는데. 그러나 난 최선을 다할 거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지혜로운 상태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결국엔 집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상태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쉬고 계시는 분이에요. 완전 쉬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세계에서 훌륭했던 위인들을 다 모아놓고 점수를 냈대요. 독보적인 1등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왕성한 활동가였단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당대에 종교 교주 중에 당대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16개 나라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절을 막 엄청 많은 절을 져서 부처님께 드렸거든요. 스님들의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좀 시계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쉬셨다 할 시간 됐습니다. 아, 잠깐 중간에 쉬고 할까요? 뭐 이제, 예.
아,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